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폭시어의 신형 카메라 2종. 지금 보시는 오른쪽은 프레데터 민이고요. 왼쪽은 폭시어 몬스터 신형입니다. 두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마침 카메라 교체를 좀 고려하고 있었던 차에 폭시어 카메라가 새로 나와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여태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런캠 시리즈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런캠 미니 스플릿 뭐 스위프트 2 이글도 있었고 등등등 런캠 시리즈를 주로 써왔는데 그 전에 폭시어 시리즈가 보여줬던 장점들이 런캠 시리즈에서 약했죠. 일단 선예도, 해상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예도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피사체가 보이는 형태와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런캠 쪽이 사실 나왔어요. 이전보다는 뭐 물론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폭시어 카메라들을 뭐 몬스터도 있었고 뭐 스페로우도 있었고 쭉 하다가 다 런캠으로 갈아탔죠. 이제는 좀 카메라를 좀 이제 신형이 좀 좋은 게 나와서 한번 써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테스트해보는 화질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프레데터고 저는 항상 이렇게 충전 중인 소리가 납니다. 주말에 많이 찍다 보니까 이쪽이 프레데터고 이쪽이 프레데터고 이쪽이 몬스터인데 몬스터와 프레데터를 비교했을 때는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비율이 달라요. 예. 몬스터는 16대 9입니다. 그리고 프레데터는 4대 3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고글 타입에 따라서 혹은 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고글이 패시악 HD3다. 그러면 이게 맞겠죠? 몬스터 미니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대3 비율의 뭐 V3나 뭐 다른 카메라다 그러면 요렇게 뭐 프레데터가 좀 맞을 것 같은데 가격은 프레데터가 조금 더 높습니다. 몬스터보다. 그리고 국내에는 두 가지 색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프레데터 보라색, 몬스터는 빨간색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기능에 맞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죠. 두개 보시죠. 여기 이제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커넥터나 이런 방식이나 사이즈나 이런 건다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화면 비율이 이쪽은 16대 9고 이쪽은 4대 3이다. 그리고 이건 이쪽에서는 프레데터는 WDR 아시죠? 밝은 데 갔다 어두운 데 갔다 할때 그거를 한 단계 높인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렌즈는 똑같이 1.8mm 같은 렌즈가 들어간 것 같아요. 1.8mm 같은 렌즈가 다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CCD 타입이고요. CCD 타입인데 얘는 1200, 얘는 10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데터는 1000짜리고요. 그리고 얘는 1200. 예, 요게 차이가 납니다. VTL 값이 달라요. 그리고 TVL이죠. 예, TVL 값이 다르고 PAL하고 NTSC 방식 똑같이 지원하고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안 들어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동작하게 나왔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테스트용 송신기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커넥터 타입은 기존에 뭐 커넥터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배열 순서도 같기 때문에 굳이 안에서 뭐 이렇게 다 꺼내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구성물이래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커넥터, 뭐 젠더 등등등 매뉴얼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거. 매뉴얼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꺼내기가 힘들어 이게. 얍.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꺼내야 돼요.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꺼내면 이제 신형 그 브라켓이죠. 예, 브라켓이 들어 있는데 요거 끼우면 28mm 정도 되고요. 브라켓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과 각종 나사, 케이블과 각종 나사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으차 원 버튼 타입 원 버튼 타입이 아니네. 조금 작아졌네요. OST 컨트롤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OST 컨트롤러가 들어있고 뭐 이거 그 제일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예. 카메라 마운트 이 강도가 너무 약해서 이거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거 예. 강도가 낮게 한번 추락하면 쭉 휘어버려서 별로 쓸모가 없고 예. OST 컨트롤러는 뭐 기존에 있던 거라고 똑같은 방식이라서 예. 호환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 예. 볼트랑 스페이서 정도가 보입니다. 예. 구성품은 사실 얘랑 얘랑 다르지 않아서 예.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케이블은 예,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꼽았었는데 이 케이블이 좀 이상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쪽은 6핀이고 이쪽에 핀이 연결된 핀이 이렇게 두 개 더 들어있는 방식이고 하나 더 뭐 커넥터가 더 있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잘라서 네 마음대로 쓰라는 뜻인지 예, 모르겠는데 뭔가 복잡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무슨 FC 쪽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커넥터 타입으로 뺀 것 같은데 좀 불필요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렇게 잘 안 쓰죠.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그죠? 핀은 5핀입니다. 5핀인데 마지막 핀은 OSD용 그라운드 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여긴 네 개 써놓고 여기 다 핀이 다섯 개 있어요. 그래서 커넥터가 두 타입 있는데 5핀짜리 하나랑 둘, 넷, 여섯, 네, 7핀, 둘, 넷, 여섯, 6핀짜리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카메라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게 네, 여기가 카메라로 가는 거고 이게 아마 FC전이나 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저도 다 직댐에서 쓰니까 네, 여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네, 기존에 있던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프로텍터를 떼고 한번 그래도 화질 한번 봐야 되겠죠. 예, 기왕 연결한 거니까 대충 예, 테스트용으로 연결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짜. 주말이 되면 예, 기체를 정비하느냐고 예,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막 책상이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테스트용 배터리가 있고요. 제가 아직까지 예, 여기 이 머구리에 의존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기회가 된다면 고글을 하나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모니터를 자 이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아무 값도 설정 값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요 정도 해상도가 나옵니다. 지금 좀 이게 테스트용이 화질이 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예, 지금 제 손이 보이죠? 선예도나 뭐 색상 종류에서는 매우 예, 매우 양호한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양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안테나가 지직거리는 건 제가 좀 상태가 예, 안 좋아서 영수기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안 좋아서 그렇고요. 예, 이런 정도의 화질을 맞추기 힘드네요. 예, 보여줍니다.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고 색상분이나 화이트 밸런스는 결국에 OSD에 들어가서 한번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OSD 설정하는 거는 그 런캠이나 혹시나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그 카메라 편 리뷰했던 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하고 화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랑 제가 고글을 직접 보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선예도가 기존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미니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버전보다 카메라 화질이나 선예도가 매우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프레데터였고요. 요거는 예, 여기 지금 보여드린 건 몬스터였고요. 몬스터 그다음에 프레데터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데터는 똑같이 핀이 예. V센서 여기 전압센서 선이 있네요. 전압센서 선이 있어서 한번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우고 VCC 그라운드 비디오 선 핀은 똑같이 3핀 네, 3핀 연결했고 핀두 개가 남고 예 맞는 것 같아요. 자, 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버전보다는 전압이 올라갔어요. 인식할 수 있는 전압이 한 40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전압대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화질이 나옵니다. 지금 잠깐 제게 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영수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 프레데터의 SWDR은 약간 좀더 거친 느낌을 줍니다. 지금 보고 영상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프레데터는 몬스터보다 조금 더 약간 영상이 거친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더 선예도가 높아요. 대신에 이제 컬러가 조금 더 다운되는 네, 그런 느낌을 줘요. 지금 보면 네, 그런 거 그런 난반사에 좀 약한 느낌을 줍니다. 난반사 이 WSDR 기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붉게 보이죠? 네, 이게 빛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이렇게 움직이면서 형광등 불빛을 좀 가렸다가 그림자를 지게 했다가 이렇게 밝게 했을 텐데 요 정도 형광등 LED 형광등이 아니죠. LED 스탠드에 요 정도 영향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예민한 타입의 설정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그 햇빛이라든지 태양광일 때랑 고를 때 맞춰서 예, 그 조도 센싱 센서 그 OSD에서 SWDR 값을 좀 조정해 주어야 예, 할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느낌이 드네요. 일단 외관은 예쁘게 생겼는데 외관은 예쁘게 생겼는데 화질은 개인적으로는 프레데터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프레데터가 아니라 이쪽이 그 몬스터 쪽이 보여주는 색감은 이쪽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얘보다. 이 SWDR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행하면서 느끼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외관으로 보면 뭐 형태적으로는 크게 예, 다르지 않아서 예,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만 렌즈가 좀더 좋은 게 예전 버전보다 렌즈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예, 예전에 폭시어 렌즈들이 가지고 있던 뭐 1.8mm 렌즈들이 가지고 있던 크기나 형태나 혹은 그 주었던 느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이게 신버전 이게 구버전 렌즈와 신버전 렌즈인데 이쪽이 구버전 렌즈예요. 폭시어의 죄송합니다. 엉뚱한데 구버전 렌즈보다 신버전 렌즈가 조금 더 넓고 커졌어요. 예. 이게 근데 뭐 마냥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육안으로 봐도 커지고 안쪽에 렌즈 사이즈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광량이라든지 조도에 대해서 좀더어좋좋 좋아졌다라는 거죠. F값이 1.2면 굉장히 밝은 겁니다. F값이 1.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예. 기능적으로 훌륭하게 예. 제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얘를 떼고서, 죄송합니다. 얘 필름을 제가 붙여놓고 뵀네요. 나뭐한 거죠? 필름도 안 떼고? 뭐한 거죠? 예. 필름을 띄워놓고 이런 짓을 만행을 저지르다니 필름을 띄워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르지 않아요. 필름 띄워놓고 해도 예,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이게 LED 빛 이렇게 했을 때 그림자를 지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WDR 값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생으로 개봉한 상태에서 세팅하지 않고 날리는 건좀 무리가 있다. 혹시요 몬스터는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프레데터요. 아 이게 제품을 두 개를 동시에 리뷰하니까 헷갈립니다. 프레데터는 OSD 값을 좀 만져주고 날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몬스터는 현재 기본 값으로 날려도 무리가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개봉을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을 바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 그냥 부시던 것과 똑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빛이 비칠 때고요. 예. 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없을 때이 정도 느낌인데 그림자를 예, 주면 좀더 달라지죠. 그리고 그냥 다른 색깔을 봐도 다른 부분의 색깔을 봐도 예,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카메라가 보여주는 그 화면 비율 4대 3, 그 16대 9 이런 것도 선택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 자체는 뭐, 예. 옆으로 마운트 홀이 이렇게 두 개씩 뚫려 있어서, 예. 브라켓을 쓰시거나, 마운트 홀을 맞춰서 쓰시거나, 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라면, 저라면, 예. 저는 지금, 패시악 도미네이터 V3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쪽을 SWDR 이 카메라를 레이싱 기체에 달고 얘를 프리스타일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리솔루션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그 리솔루션 자체가 그 1280에 960이에요. 그러니까 HD급인 거죠, HD급. 좀 높죠. 그러면 레이턴시도 크단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큰 거를 시합용으로 그 레이싱 타입 중에서도 시합용 기체 예를 들면 전 이제 XB 하이브리드 예,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이쪽에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이쪽은 1000이니까 약간 리솔루션이 조금 낮아요. 저희가 보통 한그 레이턴시 값이 높기 때문에 한600 VTL 정도 TVL 정도 되는 걸 많이 쓰는데 예. 리솔루션이 예,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사용하시는 쪽이 오히려 시험용은 유리합니다. 선에도 뭐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비행하면서 고글로 보는 거랑 비행 그 드론이 게이트 앞에 있는 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솔루션이 높다고 예, 여기서 말하는 건 리솔루션은 TVL 값이죠. TVL 값인데, TVL 값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TVL 값이 높은 것들은 뭐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지만 레이턴시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라리 프리스타일이나 이제 롱레인지 쪽에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쪽이 오히려, 레이싱 쪽에 좀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SWDR이라는 기능은 이제 광량에 대해서도 또, 햇빛 양에 대해서 좀 조절하는 기능. 그러니까 역광이 졌다거나 혹은 태양 쪽을 바라보고 날거나 그럴 때좀더 유리한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싱에는 이쪽을 선택을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이 프리스타일 기체를 하신다 그러면은 예, 프레데터가 좀더 낫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 몬스터가 좀더 낫지 않을까 프레데터는 레이싱용 예 몬스터는 예, 프리스타일 기체용 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도 저희도 이제 비행용 기자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자재죠. 이걸 보고서 저희가 비행을 하기 때문에 12.7g 나오고요. 12.5g. 얘가 조금 더 무겁네요. 네, 무게는 12.8. 약간 오차가 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폭시어 카메라 2종, 신형 카메라 2종, 몬스터와 프레데터를 알아봤습니다. 프레데터, 몬스터. 색깔만 다르니까 잘 보고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은 여기 뒤에 보면은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몬스터는 요런 타입의 로고가 박혀 있고요. 눈 타입에. 프레데터는 이게 뭘까요? 무슨 로고가 있는데 없습니다. 아, 참고로 그 프레데터에서는 그 전류 센서가 있어요. 예, 전류 센서가 있어서
그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전류 센서를 따로 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인입 전류가 똑같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 따로 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따로 빼고 있습니다. 뭐,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게가 8.7g, 스펙상에서는 브라켓 포함해서 8.7g인데 12g 나오는데요. 렌즈 없이 말한 건가요? 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젤로형 그아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프레데터는 노 젤로라고 했고 젤로 형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실제로 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특별하게. 아무래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선택하는 기준은 어차피 어떤 부가적인 기능보다 여러분들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해 주느냐,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해 주느냐, 예, 그게 관점이 될 거고요. 여러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그 고글 해상도, 고글의 화면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렌즈를 쓰면 좋지만 또 그거랑 반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 목적도 분명히 고려돼야 된다. 시합용이냐, 게이트를 타기 위한 것인지, 혹은 프리스타일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걸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폭시어 카메라 2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